지금 출발합니다. 일단 이번에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참 기다렸던 팬들이잖아요. 자, 제일 기다렸던 사람을 꼽으라면요, 김기동 선수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 시즌 한 번 선수 경기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아참 이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특히 이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서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포항과 광주의 경기. 아, 괜찮아요. 자, 하창래가 네, 박지우에게 연결했고요. 박지우가 전방 쪽으로. 자,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일루 체코 그리고 팔라스미치 앞을 살리는데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일루 체코 그리고 팔라스미치 앞을 살리는데 공이 안 나갑니다. 네, 우물에 빠집니다. 야, 공이 아유 또 안 나갔어요. 이런 게 있군요. 네, 직경기인데 예, 다들 우비를 신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또 심동훈이 오른쪽으로 열어주는 것. 자, 뭔가 반지르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았고요. 펠리페. 자, 이게 흥규가 나오고 그냥 경기는 이어집니다. 굉장히 흥규가 지금 상황도 두 차례로 만든 장면이, 와, 이게 두 선수의 충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 물보라가 뛰면서 오늘이 반대쪽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박지호 쪽 일단 정확한 연결을 했는데 공이 자 펠리페 단조롭지만 효율적인 공격이 될 수 있거든요. 박정수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멈춰! 멈춰! 그렇죠. 네. 이쪽 수역의 문제. 포항이 전판전에 고전했던 이유. 그런 이 광주의 이 상황. 와, 여기에 포항 수비수 한 명이 더 있었던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더 강하게 차는 듯한 느낌인데요. 자, 좀 더 강하게 차야죠. 네. 여름. 자, 엄원상입니다. 자, 엄원상 탈출했어요. 엄원상. 네. 자, 그대로 안 나갑니다. 골이 안 나가요. 그러나 골이 안 나가졌어요. 이깁니다. 페널티킥 선언됩니다. 윙이 넘어졌습니다. 결국은 마 엄원상의 패스가 윙이는 여기서 엄원상이 윌리안의 침투를 보고 찔러줬을 때도 짜잔! 넙! 야, 그런데 일단 걸렸어요. 네. 이게 윌리안이 영리하게 뒤에서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김광석은 볼을 걷어내기 위한 스윙을 하고 있던 장면입니다.